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 늘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도 들어있죠. 회사에서 매일 사용하는 노트북에도 들어있고요. 더 나아가 자동차나 선박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가 보도되기도 하는데 전기차 배터리 폭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건 바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입니다. 배터리의 열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미죠. 열 관리가 중요한 곳 또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 장치들이 모여있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특히 미래시대에, 아니 이미 주목의 한복판에 있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 테니 데이터 센터도 늘어날 테고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IT 장비의 과열 또한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IT 장비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오류가 나거나 심할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열 관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목표가 됐습니다. 다양한 기기, 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열로 인한 화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열 관리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테크노트의 주제, 불에 타지 않는 배터리를 위한 기술, 액침 냉각 기술입니다. 냉각 기술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전력 소비량과 배터리 사용량이 과거에 비해서 늘어나고 전기차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의 사용도 대폭 증가했죠. 하지만 이런 장치들의 성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수록 아무래도 더 많은 에너지가 쓰이고 열폭주의 위험도 또한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열폭주로 인한 화재를 막거나 제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열폭주로 화재가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특정 배터리 셀에서 열폭주가 일어나면 그 주변 배터리 셀로 열이 전달되고 그 주변 배터리 셀까지 열폭주가 전이, 즉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모듈에 있는 하나의 셀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온도는 순식간에 1000도 가까이 올라가고요. 주변의 배터리 셀, 나아가서 모듈로 전이 돼서 배터리 전체가 전소될 때까지 타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주변 배터리로 전달되는 열을 차단해서 열폭주 확산을 막아야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열 관리 기술도 진화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간접적으로 열을 식히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에어컨 냉매를 활용해서 공기를 차갑게 유지시키는 공냉식, 그리고 차가운 물이 장비 근처를 흘러가면서 열을 흡수하는 수냉식이 있습니다. 대표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슷한 원리를 활용해서 바닷물 속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도 했죠.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컨테이너 형태의 데이터 센터를 해저에 설치하는 나틱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유지 보수가 까다롭다는 한계로 상용화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공냉식은 차가운 바람을 서버 내부에 불어넣어서 뜨거운 공기와 순환시켜야 하기 때문에 특수 공조기가 필요하고 팬이나 압축기 등의 전력 소모가 큰 부품이 필요하거든요. 팬에 먼지가 끼는, 즉 외부 오염물질이 장비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렇게 다양한 냉각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한계를 극복한 첨단 냉각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액침 냉각 방식이죠. 이 액침 냉각 방식은 전자제품이나 배터리, 서버 등을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액체에 직접 담가서 열을 식히는 방식인데요. 일반적인 물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통하지 않고 열 전달도 잘 되는 액체를 사용해서 액체가 직접 열을 흡수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 방식은 열이 액체로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공기나 물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열을 식히는 공냉, 수냉 냉각 방식에 비해서 냉각 효율이 높습니다. 이 액침 냉각에 쓰이는 액체는 플루이드라고 부르는데요. 플루이드는 흐르는 성질을 가진 기체와 액체를 아울러서 이르는 말입니다. 액침 냉각에서 쓰이는 플루이드는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누전 또는 그로 인한 고장의 우려도 없습니다. 또 액체로 내부를 완전히 채워서 외부 먼지 등의 오염물질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도 있고요. 배터리 셀 하나에 불이 나도 다른 셀로 잘 전이 되지가 않아서 최근 우려가 큰 화재 위험성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액침 냉각 기술은 최근에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ESS, 그리고 전기차, 데이터 센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냉각 효율이 높다 보니까 이 액침 냉각 방식은 데이터 센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의 공냉, 순냉 방식보다 냉각에 사용되는 전력 90% 이상이 절감이 가능하고요. 전체 전력 소비량을 30% 이상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과학 원리를 살짝 들여다볼까요? 먼저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배운 열 전달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열 전달 방법은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는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맞닿은 면을 통해서 열이 직접 전달되는 겁니다. 맞닿은 면을 따라서 열이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열 전달 속도가 빠르겠죠. 대류는 액체나 기체가 움직이면서 열을 함께 전달하는 현상입니다. 전도에 비해서 열 전달 속도가 느리고요. 간접적인 열 전달 방식이니까요. 복사는 열이 사방으로 방출돼서 직접 전달되는 겁니다. 액침 냉각은 이 중에 전도의 방법이 이용됩니다. 기존의 공냉과 순냉식은 주로 대류를 이용한 간접 냉각 방식이 주였다면 액침 냉각은 배터리 셀의 모든 면이 플루이드와 접촉돼 있어서 전도를 통해 직접 냉각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플루이드는 그 자체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열 분포의 차이가 나면 자연 대류 현상을 만들어서 한 부분만 뜨거워지는 것을 자연적으로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과열된 배터리 셀 등에서 빼앗아온 열로 플루이드가 온도가 올라가면 이 열을 아예 다시 배터리 밖으로 전달해서 플루이드의 온도를 낮춰주면 배터리 셀에서 열을 지속적으로 빼앗아올 수 있겠죠.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수영장 아래층에 데이터 센터를 두고 데이터 센터를 액침 냉각으로 만든 다음에 플루이드에 쌓인 열로 수영장 물을 데우는 방법을 활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60%나 높였다고 합니다. 수영장 물을 데우는 에너지를 데이터 센터에서 나온 열로 충당한 거니까 친환경 효과까지 낼 수 있었고요.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액침 냉각 기술을 가장 빠르게 적용한 분야가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SK엔무브와 함께 세계 최초로 불타지 않는 배터리 팩 시스템을 개발해 성공했는데요. 선박용 에너지 장치, 즉 선박용 ESS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테크노트 한국형 이지스 한 편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도로 위의 전기차처럼 바다에서도 전기로만 움직이는 배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추진체계로 돌리는 발전기 그리고 선박용 ESS는 배에 필요한 보조에너지, 즉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이 동력 시스템을 선박에 적용하게 된다면 연료도 절약하고 오염물질 배출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다 위의 배나 잠수함에서 불이 날 경우에는 폐쇄적인 환경이 주는 특성상 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등 땅 위의 배터리보다 화재에 대한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질 겁니다. 이 때문에 안전성 평가 기준 요소들도 육상용 배터리에 비해서 훨씬 까다롭고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는데요. 그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액침 냉각이 선택된 거죠. 액침 냉각 기술이 적용된 ESS에서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배터리가 병렬로 나열되어 있는 배터리 모듈을 예로 들어봅시다. 만약 특정 배터리 셀 하나에서 불이 났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배터리 셀 자체가 플루이드에 잠겨 있기 때문에 공기에 노출되지 않고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죠. 그리고 화재에 연소된 배터리 셀 부분은 빈 공간이 생길 텐데 이곳이 플루이드로 채워지면서 직접 냉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터리 셀 하나의 발열이 굉장히 커지더라도 다른 셀로 전이가 되기는 힘들다는 거죠. 유지 보수도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다른 주변 부품에 열이 전달되지 않았으니까 화재가 발생한 그 부품만 교체하면 정상 작동이 가능한 겁니다. 실제 실험에서는 원통형 배터리 셀 주변에 6개의 원통형 배터리 셀을 두고 액침 냉각을 시킨 상태에서 가운데 셀을 제외한 주변 6개 배터리 셀 모두 강제로 열 폭주를 시켰는데도 가운데 셀로 전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재를 막아낼 수 있는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죠. 액침 냉각의 장점으로는 ESS나 배터리의 구조 설계가 자유롭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공냉식과 순냉식은 팬의 위치나 물이 지나가는 관의 설계가 기본 구조물의 설계 시에 고려돼야 하는데 액침 냉각 기술은 플루이드가 구조물의 빈 공간에 파고들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에 적용되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간이 제한적인 선박에서 그 장점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액침 냉각은 이처럼 안전성, 냉각 효율, 출력, 그리고 제품의 수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개발한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액침 냉각 기술,
지속적으로 적용 시스템이 개발되면 차후에는 물속에서 운용되는 잠수함 ESS, 또 항공기나 헬기 등 공중에서 쓰일 ESS 등에도 활용될 수가 있겠죠. 이런 액침 냉각과 같은 최첨단 기술들의 발달로 현재 그리고 미래 시대에 꼭 필요한 배터리나 데이터 처리 장치 등을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